안녕하세요, 징크입니다. 오랜만에 올해가 가기 전에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올 가을 겨울이 되면서 나왔던 뜨개 신간 구입한 신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아무이비 니트북 거랑 에리카토카이님의 신간 이거는 실과 뜨개 나스사나에님의 일서가 번역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 일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번역본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도안을 볼수 있기 때문에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하신 이제 마마레스님의 일상 리트라는 도서가 출간이 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나스사나이 작가님의 실과 뜨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솔방울이 있는 것 같은 솔방울 베스트가 있고 꽈배기 무늬 풀오버. 표지에 있는 엉겅퀴 가디건. 그리고 캐시미어 실로 뜬 핑거리스 미튼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끝에 실은 퍼피사에서 나온 포르투나라고 이렇게 한글로 써 있으니까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기본 스타일로 된 키키 가디건. 꼬배기 무늬가 매력적인 아랑 가디건이 있고, 여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소품도 있어요. 이 콧노래 베스트 이름이 콧노래 베스트라는 디자인인데 사실 저는 이게 인쇄의 문제인지 아니면 색 보정을 할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탕색인 멜란지 그레이 브라운? 이런 느낌의 배색을 약간 보랏빛이 튼 보라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색이더라고요. 그냥 갈색. 갈색? 베이지색의 갈색 배색인데 이 배색보다 같은 색인데 색 보정이 그렇게 된 약간 보랏빛으로 된 배색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 배색을 찾아서 한번 떠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스틱으로 뜨는 스웨터인데 이런 스틱 방법도 일서로 있을 때는 뭐 사진은 있지만 제대로 보고 하기 힘든데 이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안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작품들을 보면 부쿨사랑 그냥 메리노울이랑 같이 떠서 이런 느낌의 소재를 다르게 한 풀오버도 있고 티코스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뜨개 하는 좀 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진과 자세하게 나와 있고 뒤쪽에는 도안들이 서술형 도안이 편한 도안도 있는데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패턴을 따서 만들어진 일본 도안들은 표로 된 도안이 더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되었을 때 완성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 추측도 가능하고 그래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마마렌스의 일상 니트입니다. 마마렌스님의 가장 큰 특징은 독특한 실 그리고 색감도 마마렌스님의 색감이 있고 스타일도 기본 스타일인 것 같지만 예쁜? 포인트인데 도안이 늘 친절하지 않은 편이라서 저도 도안이랑 패키지를 몇개 구입을 했었는데 좀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일단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디자인들의 도안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미드나잇 타오리 가디건이랑 파트라슈 세일러 가디건 아니고 그냥 세일러 가디건 패키지를 구매를 해서 세일러 가디건은 떴고요. 하오리 가디건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마마렌스님은 램수를 합사를 마마렌스 스타일로 해서 그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 실도 진짜 독특하고 많이 예쁘긴 한데 아무래도 램스울이다 보니 세탁 후에 세로 수축도 심한 편이고 옷의 무게가 되게 무거워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가공된 실로 된 도안이라서 그것도 브랜드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실들을 이용해서 도안을 뜨면 예전에 마마렌스님의 도안을 떴을 때 단점은 보완될 것 같아요. 부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미드나잇 하오리 가디건이에요. 사진이 생각보다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하오리 가디건이 그 카라 부분이 좀 독특하거든요. 또 N은 길버트 프로버? 그것도 좀 특이한 것 같고. 요것도 마마렌스님의 배색이 돋보이는 근데 오스 원피스. 보기에는 되게 예쁜데, 원피스를 뜰것 같진 않아요. 그냥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했던 파트라슈 세일러 가디건. 저는 이 파트라슈 세일러 가디건은 아니고 그냥 세일러 가디건 패키지로 구입을 해서 완성을 했는데 이게 좀 짧고 펑퍼짐한 스타일이라서 좀 귀여운 저한테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팔이 무엇보다 좀 저한테는 너무 짧아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뒤쪽에 도안을 보시면 되게 심플하게 도안이 들어가 있어서 그다지 친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책도.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뭐 이게 숫자로 줄임 규칙을 써놓은 건데 6, 1, 18이면은 단코 회거든요. 6단마다 한 코씩 18번을 해라. 이건데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도 늘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초보가 하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여기 뭐 그림으로 있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친절해 보이진 않아요. 쭉 도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스타일 좋은 기성복 느낌? 그래서 마마렌스님의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한 권쯤 구입해서 떠볼 만한 것 같고요. 근데 도안이 친절하진 않은 편이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뜨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리카 도카이 님의
디자인이에요. 에리카 토카이님은 벌써 책이 되게 많이 나왔고, 거의 다 번역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곧 번역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궁금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 L, 이 조끼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어요. 일단 보시면 22쪽에 있대요. 야구 점퍼? 또 집업이라서 캐주얼하면서도 되게 예쁘죠?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서 했어요. 보시면 해골 패턴의 베스트인데, 이 모델이 입은 핏보다 작가님이 입고 인스타에 착용샷을 올리셨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떠보고 싶어서 이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패키지도 판매를 직구로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색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비슷한 색상 구해서 떠도 될것 같아서 패키지를 구입하진 않았고,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카울도 담겨 있네요. 다시 처음부터 보면 아이스크림 있는 프로버. 소매랑 고무단 부분이 독특하죠. 저는 이 배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꽃무늬가 있는 숄 베스트인데, 이 꽃무늬도 그렇고 숄도 그렇고 제 취향은 아니라서. 고양이 그림이 있는 베스트입니다. 고무단에 이렇게 꽈배기를 넣어서 좀 달라 보이죠? 그리고 얘는 표지랑 같은 디자인인데 색상만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거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없어요. 저는 요 베스트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10월인가 11월에 출간된 것으로 알려진 이 일서는 그래픽 디자이너인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낸 특혜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일본에서는 품절되었었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처음에는 뭐 오래 기다려서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인기가 워낙 많아서 저는 그래도 주문하고 되게 바로 받은 편이에요. 이런 디자인의 옷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크로스 프로버 이게 마음에 들고요. 보네텟 뜨신 분들 인스타에 많이 올라온 거 봤어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요크 스웨터 이것도 많이 본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게 크로스 이 배색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인스타에서 사라님이었나? 그분이 뜨신 거 봤는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핏이 몸이 붙지 않고 크롭? 몸이 붙지 않는 크롭 디자인 스웨터인데, 저는 몸이 붙지 않는 디자인을 좀 선호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뱃살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요크 스웨터. 이거는, 사진에서는 되게 예뻤는데, 뜨신 거 보니까 인스타에 다른 분도 뜬거 봤는데 아직은 그렇게 책만큼 예쁜 거는 못본거 같아서
그냥 책 보고 예쁘다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뒤에 라운드로 트임이 있는 스웨터이고요. 이것도 굵은 꽈배기가 들어갔는데 끝에 라인이 좀 독특해서 예쁘고 가디건도 있고요. 이 가디건도 옆 트임이 있는데 라운드로 벌려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평범한 듯 하면서도 접하지 못했던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이 공룡 그림도 세로 배색인데 배색이 귀여운 것 같아요. 얘는 소재 컬러는 같고 소재만 다르게 한 프로 보이고 핸드 웜 프로 보래요. 그리고 양말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기 많은 책은 번역본이 금방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모자도 굵은 바늘로. 이거는 이 루피? 루피 보넷? 이거는 완성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이렇게 그냥 펴놓은 거 보면은 예쁜지 잘 모르겠는데. 착용샷이 예뻐요. 아무튼 이 책에선 뜨게 된다면 이 스웨터를 넣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또 구입한 책들은 이런 책들을 구입을 했어요. 레인 매거진에서 출판된 책들과 여기 스톤리츠라고 양말 작가님이 내신 뜨개 양말 책. 이거는 레인 매거진 출판, 이거는 이사거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이사거에서 나온 책은 옛날 스타일을 재해석해서 요즘 니트로 디자인한 것들이 담겨 있고, 레인에서 나온 52주 시리즈인데, 이 책은 그래도 괜찮은 게 있겠지 하면서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별로였어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면, 다이아몬드 트윌 베스트 거랑 이거 이 컴피 23번 요거 마음에 들었는데 이건 저한테 결정적으로 저한테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날씬하신 분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굵은 실로 뜨는 풀오버인데 굵은 실로 쉽게 뜰수 있지만 굵은 실로 떴을 때 예뻐 보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랬어요. 좀 실망? 아, 저 이번 레인 매거진 16 레인 매거진 16 올해 겨울 레인 매거진 이것도 구입을 했는데 이 가디건 괜찮았고요.
이 쏘이? 쏘에? 이 풀오버 괜찮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디건. 에리 시미즈 작가님 디자인이네요. 이두 가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번 호는 좀 실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안 샀으면 또 아쉬웠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리안느 이사거의 어니팅 라이프는 이렇게 옛날 스타일들 이제 참고한 사진들 있고 이렇게 요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디자인되어 있는데 모델이 시크한 탓인지 디자인이 괜찮은 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올드한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올드할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아서 구입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구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옛날 디자인. 누가 봐도 옛날 디자인. 이런 디자인은 이렇게 재해석하고 그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디자인을 재해석해서 이 느낌으로. 그래서 괜찮기도 하고 안 괜찮기도 하고 내가 뜨면은 옛날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또 되게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배색 되게 예쁘더라고요. 같은 디자인인데 배색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안 샀으면 너무 궁금했을 것 같고. 근데 막,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느낌은 아니고, 괜찮았어요. 이렇게, 이건 아니고. 이렇게 새 거는 보고 살수 있었다면 샀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 이 사건은 좀 다르긴 하지만. 다음은 출시 전부터 많이 기다려온 더 니티드 패브릭입니다. 디 하드윅 작가님의 책인데, 이렇게 배색 하나하나 다 수채화로 그려보시고 배색하시는 작가님이에요. 이분이 작가님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랄까? 이런 쿠션 하나를 해도 이렇게 다 배색을 미리 해보시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스와치로 표현하고 이 매도 크루넥 스웨터
요것도 저라면 이렇게 배색하지 못할 것 같은데 되게 고급스럽고 예쁜 느낌으로 배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터틀넥으로 다른 배색. 베스트도 있어요. 베스트도 역시 또 다른 배색인데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 밖에 가든 시티 시리즈. 이 모델도 또 되게 잘 선택을 한것 같고, 사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작품은 당연히 마음에 들고요. 이거 말고도 되게 예쁜 많은 디자인들이 있는데, 되게 예쁘죠?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빨간색, 파란색, 회색을 톤다운된 컬러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배색을 했다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되게 소장 가치가 있는 잘 기다리는 책이고 또 되게 사서 마음에 들었던 책은 이 빨간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책도 마음에 들어요. 이 배색도 예쁘고, 이런 배색도 예쁘고, 이런 배색이랑 패턴도 조금 기본적으로 많이 보던 배색이나 패턴은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났던 거는 노란색이었는데, 이거 많이 인스타에서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또잘 샀다고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저는 이 책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런 네임 매거진에서 나온 책들은 가격이 있고 좀 비싼 편이지만 뭐 국내에 나오는 국내 뜨개 신간 같은 경우는 출판사나 실을 판매한 뜨개샵에서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해요. 무슨 서평 이벤트?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뜨개 책들 있으시면 그 이벤트 응모하셔서 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